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좀 눌러주시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리드 한 통에 내 리드는 몇 개 없다 라는 주제입니다. 리드 한 통에서 내 리드 몇 개 없다. 아, 진짜 안타깝지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리드 한 통을 구매를 하셨어요. 리드 한 통을 구매를 했을 때 내가 10개짜리를 구매하시든지 5개짜리를 구매하시든지 저도 되게 스트레스였고 너무나 아까웠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리드 10개 중에 나한테 마음에 드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2개, 3개 정도 10개짜리에서 2개, 3개 정도 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예민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는데 정말 이 색소폰을 전공하는 분들 그 다음에 또 색소폰을 이렇게 제대로 하시는 분들 보면 보통은 내가 원하는 리드만 딱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리드를 내가 10개를 사면 10개를 다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거의 아마 대부분 그렇게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소리, 나한테 맞는 리드라는 것이 아직 나오지 못해서 내가 아직 그런 것을 잘 몰라가지고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좋지 않은 음색이 나올 확률도 조금 저는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리드라는 것을 사실은 고르는 것. 내가 악기를 처음 샀을 때, 내가 악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 리드라는 것이 어떤 게 나한테 좋고 어떤 게 나쁜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교육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러한 것이 일반 분, 왜냐하면 리드가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0통 사가지고 2개, 3개만 쓰고 나머지는 버린다.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깝지만 내가 조금 더 좋은 소리를 만들고 싶다면 내가 조금 더 나만의 나한테 맞는 리드를 찾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떠한 리드 여행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리드를 찾는 방법이 사실은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이제 너무 많거든요. 왜냐면 리드를 또 좀 이렇게 깎으면 또 다른 느낌이고 그리고 또 리드를 좀 끝에를 티를 자르면 또 다른 느낌이고 뭐 리드에 뭐를 바르면 또 뭐 다른 느낌이고 뭐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아지고 다양한 방법들로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제가 예를 들어서 반도린 자바 리드를 샀는데요. 어떤 리드는 너무 좋았는데 어떤 리드는 되게 답답하고 힘들어요. 제가 이상한 것 같은데 갑자기 왜 그러죠? 제가 오늘 리드를 새로 바꾸긴 했거든요. 근데 저 되게 못해졌어요. 내가 이틀 동안 연습 안 해서 그런가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드 10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이 오늘 강의를 여러분들께 이제 이렇게 강의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런 것들을 내가 몰라서 그러한 정보를 몰라서 혹시 내 스스로 너무 자책을 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혹시나 계실까 해서 그런 거가 아닐 확률도 있다. 이래서 그럴 경우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싶어서 이 강의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리드가 한 통에 얼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더 내가 좋은 소리를 갖고 싶고 나한테 더 맞는 리드만 사용하고 싶다면 그렇게 리드를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정말 내가 맞고 딱 나한테 맞는 그런 호수를 골라서 그것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리드가 있으면 여러분들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그 리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러한 정보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셨다면 한번 좀 눌러주시면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